모두가 잠들어 있는 야심한 시간, 혼자 아파트 단지를 헤매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다. 단지 내 곳곳에 쌓여있는 분리수거품을 꼼꼼하게 뒤져보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리해 버린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남편에게는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가치 있는 물건들이라고 하는데. 안녕하세요.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? 아, 뭐 좀 쓸만한 것 좀 있나 해가지고 찾고 있습니다. 좀 바람도 쐴 겸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둘러봐서 쓸만한 거 있으면은 또 주소 가면은 삶의 보탬이 되니까 좋잖아요. 그냥 쑥 둘러봤는데 뭐 별다른 건 없네요. 와이프가 싫어하죠. 밤에 이렇게, 그러니까 와이프랑 애기랑 잘 때 나와서 살짝 나와서 산책 겸 해서 돌아다니는 건데 뭐 금방 들어갈 거예요. 좀 다니다가. 예. 저도 원래 4년제 대학교 전공 IT 전공을 했어요. 졸업하고 첫 직장도 다른 직종에 그 회사를 갔었는데,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 하신 모습을 계속 봐왔잖아요. 아, 부모님 너무 힘드시구나. 이제 앞으로를 봤을 때 부모님이 계속 이제 연세가 드실 테고,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그 서포트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네,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.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고, 저 또한 그런 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노력하는 만큼 대가를 얻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. 처음에 걱정됐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또 유치원생이었고 또 이제 아기를 기르는 엄마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극적인 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눈을 뜨잖아요. 관심을 두잖아요. 그런데 우리 아빠는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저렇게 먼지 많은 곳에서 일을 해?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? 라고 말했을 경우에는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까?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다른 일을 좀 보여지는 게 좀 일반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.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 아래서 구슬땀을 흘리며 성실히 일하는 남편. 이게 모두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라고.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업종은 뛰는 만큼 수입이 있다고. 일 열심히 해서 자기가 땀 흘려서 하면은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는 거고, 벌이는 그냥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보다 좀 낫다.